고독사 신고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 청이는요, 빡다방이라는 카페 알바생인데요. 꼰대이 씨보다 먼저 알바를 시작했기 때문에 알바생 선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젊은 꼰대 역할에 맞게 꼰대 역할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청이가 조금 더 센 친구였거든요. 오토바이도 타고 욕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역할을 맡게 되면서 꾸미는 걸 좋아하고 순화된 오토바이가 아닌 자전거를 타고 아르바이트 배달을 가는 그런 친구로 조금 변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맞춤 청이. 어떡해요. 목숨을 못 참겠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웃음 참는 건 연습을 안 했거든요. 화가 나야지 돈을 안 준다는데. 일주일에 총소금 드시면 지금은 똑같이 8,720원. 정신? 네? 일하는 거 뭐해? 인터뷰 중이야? 마감을 해서? 제가 본 우리 청년 중에 요즘 가장 건실한 청년. 어이 꼰대이 씨. 꼰대이 씨. 꼰대이 씨. 동원이. 팬이에요. 저도 팬이에요. 네, 제가 지금 기찻길에 와 있는데요. 1화 오프닝 제가 너무너무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기대하고 있던 장면이고, 지금 여기 날씨가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해서 잘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여기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잘한 거예요? 네. 아 노력파야? 아니요. 선배님께 배워가지고. 아니 뭔 줄 아는 거야? 데일리입니다. 영광이에요. 네. 가입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Holiday. 어서 뭐야 여기 뭐야 피로페. 여기까지밖에 모르세요. 연기 도전이었던 나의 아저씨 꼰대기 촬영이 끝났습니다. 우! 제가 첫 연기 도전이라서 많이 서툴고 어색했는데 정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모든 배우분들 그리고 꼰대기 선배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행복한 추억들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배운 가르침 잊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저씨 꼰대기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